4.15 총선 부정 논란이 점차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동향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의 위증설 또는 사망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한 매체에서는 북 군사 충돌인가 라는 제아의 기사에서는 중국의 중무장 군사 장비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에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현지 시간 시크릿 차이나 등 중국의 일부 온라인 뉴스들은 김정은 위중설이 떠돌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인 단동에 대규모 중국의 장갑 차량과 탱크가 배치하고 있으며 이 행렬은 10km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긴급 보도하고 있다. SNS에서도 중국 동북지방 랴오닝성의 선양에서 단동으로 향하는 26번, 27번 도로에서 장갑차와 대형 탱크 운송 차량이 차례차례 운반되어 탱크 착륙용 갑판을 포함한 군사 장비가 몇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음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디오에는 7, 8유형의 전차와 장갑차와 군 30만 명이 이동 중이라는 소식도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과 북한 전문가들은 현재 조용하지만 북한 내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나 중대한 군사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사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편 북한은 매년 상반기 북한군 기갑부대의 중요 행사로 꼽히는 탱크 전차부대의 기동 및 포사격 경기대의 규모를 열어왔는데 중국이 이것과 연계된 행사가 아닐까 하는 분석도 제기된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북한으로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이에 미국 또한 많은 정찰기로 감시 비행을 하고 군사력을 일본으로 집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4.15 부정선거에 그동안 속고 눌려오던 국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한반도에 먹구름을 짓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대남 무력 남침의 기운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전염병으로 곧 무너질 것처럼 전망이 있었을 때에도 김정은의 신상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에도 북한은 줄곧 대한민국 깊숙한 지역에서 여전히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며 땅굴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남침으로 적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들은 지금도 북한과 다방면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겠고 북한과 협력하여 전쟁 없는 핑크빛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남침 땅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는 암울한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국민적 지혜와 애국심으로 무장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의 파일은 4.15 총선이 끝난 지 5일 후에 인천 계양 지역에서 녹음한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 소리가 담긴 파일입니다. 2020년 4월 20일 낮 12시 20분 여기는 경인운하과 밭 한가운데 24m 구멍에 22m 파이프 구멍에 녹실을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녹실을 준비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오고 지금은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처음 녹취를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한 달여간 못하다가 오늘 처음 다시금 시작해봅니다. 준비합니다.
들어갑니다.
보통 제보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지하에 격실 있는 사람들이 제보 오지. 뚫고 지나가는 자리는 며칠 소리 나거나마 안 나거든. 이야, 사람들이 참. 지금 김정은이 뭐 죽어나가고 그래도 땅굴은 계속 작업을 하네. 아직까지 뭐 죽었다 소리 모르겠지, 지하에서. 그렇지가 지하에서 뭐 시시하고 있겠지만은. 아, 전혀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작업은 시키는 거잖아, 지금. 그렇다고 걔들은 뭐말 그대로 북한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파는 계속 거지, 한다고 그냥. 봐야지. 왜냐면 광장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계속 한다고 봐야 돼. 폭약에 저게 보면은 시간이 새녹음기라서 내가 볼땐한 40시간, 35시간, 40시간 정도는 녹음된 걸 텐데. 아니 그 저기 그 7분 보내준 게몇얼그 다음 날 꺼낸 거예요? 언제 꺼낸 거예요? 죽었잖아요, 끄트머리가.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다몇 다음 날 이틀 만에 꺼낸 거지? 이틀 만에 끝났다고? 난 12시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다음 날 점심때 꺼냈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48시간 지난 거지. 48시간? 네. 48시간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35시간에서 40시간 만에 끊어졌겠죠. 그럼 그 전에 끊어졌겠지. 예, 왜냐면 새녹음기거든, 그게. 지금 이게 녹음한 게. 지난번에 그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새로 산 거니까. 20몇 미터 아니에요, 그거? 원래 24호미터 정도 뚫었던 구멍이죠, 구멍. 근데 지금 20미터로 내려가죠? 20미터 정도 끊어. 거기 가운데 거는 20미터고, 그 뒤쪽, 산 쪽에 있는 거는 24미터 정도 되는 거. 파이프는 22미터 파이프. 그 격실 광장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쓰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얘기죠? 거기 밑에가 다 격실 구조지요? 내가 볼땐 거기가 삼중 구조로 알고 있는데. 한 50m 전후에는 본갱도가 첫 라인이 들어오는 자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 35m에서 40m 정도에는 내가 볼 때는 격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기 산 쪽에서부터 쭉 나오는 출구, 바다 강 쪽으로, 운하 쪽으로 가는 게, 내가 볼 때는 한 28m, 32m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중간 밭가운데에서 20몇 m인데 와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하는 거 보면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발파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다양하게 있던데요? 맞아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면은 거의 멀리서 오늘 이 소리에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폭에서 들어보면은 차감기 소리도 일부 들리고 차감기 소리가 들려요? 보금기 소리도 좀 들리고 왜냐면 이제 VOR 기능이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이제 잘리지요.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